싶던 말도 너에게 들리지가 않고 사랑한단 말도 너에게 닿지를 않고 네가 없는 날도 며칠을 못 가고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정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예, 눈맞춤 잘 해주시고요. 예,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한 번씩. 예, 눈맞 반가운 손인사도 좋고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아, 손바닥에 다 폭 안기는 얼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엄지까지. 예,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 5년 만에. 예, 마치 선거 유세하듯이 좋아요. 자신감 있게. 자, 오늘은 솔로 갔습니다. 예, 이 무대를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마지막에 어린 왕자처럼 아주 공손한 버튼 타입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자, 오른쪽이나 왼쪽에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이것으로 버튼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이크가 전달되고 하면 이제 인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죠. 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입니다. 네. 네. 자, 일단 멋지게 무대를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 두 번째 미니 앨범 5년 만에. 네, 5년 예, 만에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때요, 소감이 지금? 좀 많이 떨리는 것 같고, 제가 5년 전에 카페인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네, 그 느낌보다 더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또 그만큼 더 많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아, 떨리고 긴장되고 네. 또 설레기도 하고. 네. 예. 무대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어요, 좀 전에? 기자님들께 보면은... 제일 먼저 선을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려드렸던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많이 긴장도 됐고 떨리기도 했고 그래서
100%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예. 앞으로 무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더 멋있는, 더 완성된 무대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감사합니다. 네, 전혀 부족함 없는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고르셨죠? 처음에 하얀 도화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앨범이 하얀 도화지라면 여러 가지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수록곡들이 다양한 물감으로 사용이 돼서 양요섭이라는 그림을 좀 제가 스스로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개인적으로는 하얀색이 굉장히 멋진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얀색은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섞였을 때 나오는 색이 아닌 그 하얀색만으로 고유의 색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색과 섞였을 때 너무 튀지 않고 그 색을 색다른 색을 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얀색 같은 목소리 양요섭만의 고유의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또 협업했을 때는 또 새로운 색깔을 내면서 부드럽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포부, 각오, 예. 그리고 바램 뭐 이런 것들이 녹여있는, 녹아들어있는 그런 앨범명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실은 모든 색의 밑바탕이자 네. 예, 어떤 그쵸. 색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도화지 말씀하셨는데 도화지는 원래 여백의 미도 이렇게 좀 있고 아 그럼요. 예, 해야 되는데 뭐 좀 워낙에 이제 음성에는 있습니다만 얼굴에는 여백이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네. 양효섭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범주의 이제 정상은 아니니까 예, 각기 다른 느낌의 이제 비정상인데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예,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 어떻게 저 안에 다 들어있는지.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혹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비주얼 아트라던가 여러 가지 자켓 사진, 의상,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썼지만 좀 다양한 음악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그거를 또 듣는 분들이 이 친구가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는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번 앨범을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보컬 레슨도 받고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또 녹음하면서도 즐겁게 네,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실은 음색이랄까 이 가창력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대기실에서도 계속 이제 목을 푸는 네. 예,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또 이제 기자님들께 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서 예. 긴장도 많이 됐고 그래서 혹시라도 무대 올라와서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불안감에 계속 네, 목을 풀고 연습을 예. 하고 그랬습니다. 목을 엄청나게 부시더라고요. 예, 오토바이 소리를 엄청 내면서 아, 네. 예, 자,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타이틀곡 네가 없는 곳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댄스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솔로 활동을 했을 때 카페인이라는 곡도 마찬가지로 댄스와 좀 가창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발라드와 약간 섞인 듯한 그런 서정적인 댄스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제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제 노래만 들려드리고 뭐 이게 끝이 아니라 좀 듣는 즐거움을 포함해서 보는 즐거움까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네, 좀 멋진 무대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안무가님도 또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저랑 같이 회의를 해서 또 좋은 분과 함께 작업을 하고 네 무대를 꾸몄습니다. 예, 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볼 때 첫 부분에 이렇게 여성분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댄스 장면은 네. 마치 댄스 스포츠 같은 라틴 댄스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약간 좀 맞는 거죠? 제가 잘 본 거죠? 전혀 아니, 아무래도 네. 그래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또 앨범 본인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타이틀곡은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타이틀곡 네가 없는 곳은 제가 한 3, 4년 전에 소설책 Me Before You라는 소설책을 읽다가 크게 감명받고 영감을 많이 얻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노래를 썼다기보다는 좀 그런 그 책을 읽고
겪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를 좀 녹여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가사를 쓰고 또 작업을 했었고, 그 곡을 만들면서 이제 솔로 활동을 한다고 이제 준비를 막 시작할 때 완성을 시킨 곡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곡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곡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작사도 직접 하셨고? 네, 작곡도, 작곡도 하고 네, 편곡까지. 아, 그러시군요.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자, 처음 호흡을 맞춰본 아티스트들 상당히 많습니다. 윤딴딴 씨, 네. 1601, 네. 또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춰봤는데 뭐 어렵거나 혹은 뭐 잘 안 맞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잘 안 맞고 뭐 그런 점은 하나도 없었고요. 네. 처음으로 많은 작곡가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색한 점은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좀 어떤 식으로 곡을 받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또 많은 작곡가님들께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곡을 만들어주시고 예. 그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앨범이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많은 기자님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곡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음감회처럼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앨범에서는 제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록곡들을 처음으로 불러보는 자리라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돼서 부족한 면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두 번째 트랙에 있는 별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속에서 빛나는 별이 돼.
방금 들으신 노래는 성공개곡으로 발표됐었던 별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하이라이트 콘서트, 셀러브레이트 콘서트에서 제가 팬분들을 위해서 작곡, 작사, 작곡을 했었던 노래고 또 무대까지 보여드렸었던 노래고요. 오롯이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었던 노래고 매번 이 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곡 다음으로 애착이 가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께 또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곡입니다.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곡은 위로라는 곡인데요. 네, 들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줄래요? 그대 무거운 그 마음을 내가 함께 들어줄게요. 내게 얘기해줘요. 그댄 너무 소중한 사람. 작은 받지 말아요. You 그대 내게 중요한 사람. 좀 더 그댈 아껴줘요. 들으신 곡은 작곡가 1601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팬분들께 들려드리는 노래, 팬송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SNS 댓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든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 노래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이라이트의 음악, 하이라이트의 무대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라는 글들을 보다가 정말로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작게라도, 작게나마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작사를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좋아하는 곡이고 힘드실 때 그리고 지치고 외로우실 때 들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노래는 오늘 하루라는 곡이에요. 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멜로망스의 김민성님과 안중재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래고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노래예요. 사랑스러운 게 러블리한 거네요.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고요.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참 데이트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사들이 많아서 또 김민석 멜로망스의 김민석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런지 선물처럼 참 달달하고 그런 러브송이 또 한 곡이 또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곡은 It's You라는 곡인데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네,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y,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그댈 사랑하게 될 것만 같아. Maybe if you 날 원한다면 이대로 계속 날 안아줘. Baby, it's you. 리처드 파커스님께서 곡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리처드 파커스님의 색깔을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좀 곡이 오묘한 것 같아요. 가사를 읽어보면은 사랑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멜로디나 트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좀 상반된 듯한 느낌을 많이 줘서 상반된 느낌을 주면서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스스로도 느끼게 됐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무대에서 여러 무대에서 좀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곡은 윤딴딴님께서 만들어주신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들려드릴게요. 우린 오랜만에 데이트하던 날 너의 볼에 갑자기 입 맞추고 싶어서 덩달아 내 가슴도 괜시리 맘마 떨려왔어. 우리 처음 데이트했을 때 너와 내가 솔직히 오래 갈 줄 몰랐어. 어떠한 상황에도 늘 나의 곁에 있던 너야. 네가 보는 대로 바라보고 싶고 가는 대로
저 따라가고 싶어 좋은 날을 함께해도 좋지만 네가 힘이 들 때 더 옆에 있고 싶어 받는 만큼 사랑하기보다 재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싶어 아주 먼 훗날 변한 세상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딴딴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던 곡이고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은 그런 러브송이에요. 이번 계기로 윤딴딴님과 굉장히 친분을 쌓게 됐고 또 그러면서 슈가맨2에서도 아스피린이라는 노래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도 윤딴딴님과 무대를 몇 번 더 꾸미는 그런 계기가 그런 시간들이 올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네 앞으로 불러드린 노래는 시작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하이라이트의 단체곡으로 제가 만들었었던 곡인데 솔로로 편곡을 해서 새롭게 준영 군의 랩파트를 다른 멜로디로 바꾸고 여러 가지 혼자 부를 수 있도록 편곡을 해서 새롭게 탄생시킨 곡입니다. 네, 시작 들려드릴게요. 여전히 참 아름답더라 이젠 다 잊은 것 같더라 괜찮아 너는 내게 예쁘니까 언젠가 나도 너처럼 다 잊고 웃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네가 남긴 흔적들에 아파하는가 억지로 흔적들을 치워버리는가 네 사진을 보다 눈물 짓는가 텅 빈 방에 네가 너무나도 많아서 기억은 그 시간에 멈추고 이제 나 혼자 시작하려 해 또 다른 시작이 겁이 나서 너 없이 나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됐어 너 아닌 사람은 나 싫어서 언젠가 다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랄게 밥은 잘 챙겨서 먹는지 이제 걱정하는 것들도 혼자 해야지 너도 내가 궁금해지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줘 아프지 말고 잘 지내줘 안녕 또 다른 시작이 겁이 나서 너 없이 나 혼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됐어 너 아닌 사람은 나 싫어서 언젠가 다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랄게 너 아닌 사람은 나 싫어서 언젠가 다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랄게 네,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게 돼서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많이 걱정했었고 많이 설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에 제가 맞는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고 많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쁜 기사들, 멋있는 기사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얼마 전에 어제가 또
그저께가 네. 구정이었잖아요. 예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